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욕의 뉴욕 교회 협의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발적인 목사님들의 몇 명의 모임이 자금에 일어나는 교협의 이 총회 전에 총회 때 일어나는 이 선거 때만 되면 정말 세상이 본이 되어야 할 교회들의 모임이 세상보다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협을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또 이 교협의 타락과 불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진영 간의 싸움이나 대결의 양상보다는 저희들이 진정한 마음을 보여드림으로써 또 알려드림으로써 우리 교협이 아니면 또 우리 뉴욕 교계가 또 교회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려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는만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는 그런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주요마에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욕 교협의 헌법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진리의 규범으로 삼는 뉴욕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강령으로 첫째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교협의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덕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된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협이 교회의 모범이 되고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의 부끄러움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교인들은 자신의 담임 목사가 교협에 나가 활동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여기며 오히려 정치꾼으로 폄하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를 이끌고 모방에 힘쓰는 목회자들은 교협의 활동을 자제하며 목회에 전념하는 반면 교회의 이름만 걸어놓고 목회에는 관심 없는 몇몇 목사들이 그 빈자리를 틈타 교협을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말았다. 목회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더 중요시 여기는 타락상의 교협을 타락과 불법의 장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식별을 저지르고 그 잡음을 희소시키기 위하여 교협과 목사회 회장으로 그 주위를 세탁하려는 사람, 교회 교인보다도 교회 건물을 더 중요시하여 렌트하는 교회 처수에 렌트도 내지 않고 목사로서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비도덕적 방법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 교회의 목양보다도 사이비 신학교를 만들어 목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람, 목양하는 교인도 없으면서 가짜 교인을 만들고 교회 회장 자리를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탈법의 운동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협의 존재의 이유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불의의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복음의 최전선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무기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이다. 그런데 자금의 교협의 상태는 세상보다도 깨끗하고 청결한 모범이 되어야 할 교협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선거 때만 되면 허위 서류, 향형, 매표, 회비 대납 등 심각한 불법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언제까지 교협이 회장이 되기 위한 줄서기의 편가르기와 그것도 모자라 서로 앞뒤에 서기로 각서를 주고받는 지역의 불법의 무적행위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이제 그 불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 죄를 놓치면 교협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악인들만의 운동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세상에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자정 능력이다.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 교회는 자정이 되어 왔고 때로는 종교개혁으로 회개 운동으로 정화되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교회가 깨끗해지면 세상도 깨끗해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더욱더 썩고 만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의무다. 이제 더 이상 교인들을 불법 선거에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교회와 헌법에는 회원이 권리에 교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교회의 담임 목사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으로 대의원, 과로열고 총대로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분명 투표로 선출된 교인의 대표다. 그런데 교회에 한 주 출석한 사람이 교인의 대표인가? 어느 교회가 처음 나온 교인을 입교인으로 등록시키는가? 이러한 처사는 교인을 바보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의를 불의로 악용하는 최고의 범죄행위다. 교인들을 더 이상 불법 선교의 거수기로 만들지 말라.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목사가 교인을 죄인으로 만든다면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느 선교사의 무덤에 이런 모비명이 있다. 나무는 사람이 없어도 살지만 사람은 나무가 없이는 살지 못한다. 세상은 교회가 없이도 살아가지만 교회는 세상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을 더럽히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하나님은 아직도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상 우리가 준비한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밝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협이 바르게 서려면 물론 우리가 올바른 회장도 선출돼야 되지만 그 회장을 선출하는 그 선관위원이나 또 선관위원이 세워지는 법규위원장이 제대로 세워져서 법과 법 해석을 제대로 하면 선관위원들이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올바른 회장을 뽑으면 말미암아 교협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사람들이 선관위원장, 법규위원장, 법규위원장, 선관위원장, 다시 선관위원장, 다시 그다음에 또 법규위원장. 도대체 공기정화기에 필터가 바뀌지 아니하면 어떻게 공기를 정화해 나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단체장이 제대로 쓰려면 선관위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 8년? 한 5, 6년? 계속 법규위원장,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 법규위원장 3, 4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협이 정화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협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의사표지를 하면 회의장에서는 아예 발언권도 주지 않습니다. 총회는 모든 회원이 나와서 투표의 자격이 있든 없든 정회원이든 아니면 그 비회원이든 회원이라는 자격을 가지면 언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회원이 그 교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총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자격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이건 총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교협이 흘러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협을 우리가 정화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